저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네. 그 파벽돌 난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? 예, 파벽돌 난로는 우리가 적당한 판재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 목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파벽돌을 예쁘게 붙이면은 완성이 됩니다. 일단 제가 재단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실장님, 예. 그 파벽돌로요 예쁘게 벽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죠? 예,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재료는 여기 코아판이라는 이제 판재하고 요건 MDF라고 하는 판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그 타카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요 오공본드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 타카라고 하는 공구가 필요합니다.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.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흔들려가지고 힘들어요. 그래서 공방에서는 요런 이제 받침대를 이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받침대에 부재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먼저 이제 본드를 칠하게 됩니다. 잠시만요. 자, 본드를 이렇게 칠하면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잘 골고루 문질러 주세요. 칠한 다음에는 이 부재를 그 선에 맞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, 타카를 이용해서 자, 이렇게 이용을. 예, 이렇게 형태로 붙이면 되는데,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와 같이 본드를 칠하고 타카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면 됩니다. 요 코너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파벽돌을 요 안쪽에다 이렇게 붙임으로써 그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무로 요 코너를 이렇게 연출을 해준 겁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파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또는 이걸 잘라서 변화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은 그 벽난로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. 인테리어 브로드캐스팅.